자, 물리학개론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우리 VT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VT 그래프인데 이런 식으로 V가 상승하는 VT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여기 점이 A점 그리고 여기 점이 B점이라고 나와 있고 A, B 사이의 평균 속도와 A 지점의 순간 속도 그리고 B 지점의 순간 속도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그럼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VT 그래프가 아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네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가 뭐죠? 속도가 바로 기울기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A점에서의 기울기 얘가 바로 순간 속도 VA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B점에서의 기울기 얘가 바로 순간 속도 V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B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A점과 B점을 이은 이 선,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바로 A와 B의 평균 가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뭘 비교하시면 돼요? 이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지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가장 가파른 얘는 당연히 VB겠고요. 그 다음으로 가파른 얘는 뭡니까? A와 B 사이의 평균 속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완만한 얘가 A의 순간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B, VAB, VA 순서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빛의 특성에 의한 현상으로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빛의 특성 이런 문제 나오는 게 보통 세 가지가 나오죠. 자, 뭐가 있습니까? 굴절과 간섭과 회절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비눗방울이 여러 색깔로 아름답게 보이는 현상 뭡니까 이거? 빛의 간섭에 의한 현상이죠. 자, 2번 프리즘에 백색광을 입사하면 여러 가지 색이 보이는 현상 굴절 현상입니다. 자, 3번 볼록렌즈를 통과한 빛이 한 점에 모이는 현상 왜 한 점에 모여요? 굴절하기 때문에 한 점에 모이죠. 자, 마지막 물컵에 담겨있는 빨대가 꺾여 보이는 현상 착시현상 왜로 납니까? 빛의 굴절 때문에 발생하죠. 자, 그래서 1번은 간섭, 2, 3, 4번은 굴절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빛의 굴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 건데요. 자, 굴절과 회절은 빛의 파장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파장이 클수록 굴절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파장이 클수록 여러분들 굴절이 잘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파장이 클수록 회절은 어떠죠? 회절은 굴절과 반대로 더 잘 일어난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반지름이 10cm이고 밀도가 균일한 구를 물에 넣었더니 중심이 수면에 위치한 채 정지해 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죠? 얘가 물에 정확히 절반이 잠겨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이 구에 작용하는 중력과 뭐가 평형을 이룬대요? 물이 밀어내는 부력이 평형을 이룬대겠죠. 자, 그럼 먼저 구의 질량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구의 질량을 구하라는 거네요. 자, 그럼 물이 밀어내는 부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세워보시면은 구에 의한 중력 mg와 물이 밀어내는 부력, 그러니까 이 절반만큼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이 밀어내는 그 부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 곱하기 2분의 1 절반이니까요. 자, 1은 뭡니까 이거? 1은 여기 물에 뭐라고 나와있죠? 물에 밀도 라고 우리 문제에서 나와있죠. 물의 밀도 1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뭘 의미합니까? 반구의 부피를 의미하죠. 이만큼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이 밀려났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구가 지금 r이 10cm다 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 물의 밀도도 그램 퍼 세제곱 cm니까 따로 단위 변환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뭐가 나오냐? G
아, 하나 빼먹었네요. 자, 곱하기 G 빼먹었습니다. 자, GG 없어지고 그럼 M은 뭐가 나오냐? M은 3분의 2000파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대충 계산해 보시면은 2094.4 정도 나온다고 그러네요. 얼마랑 비슷해요? 2000 정도의 갑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000g이니까 얼마예요? 2kg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근사치 계산하시는 거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사치 계산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4번은 무슨 문제냐. 그림은 대기권에서 기체의 상태를 나타낸 기체의 상태를 이상 기체 상태로 근사하여 나타낸 그래프다 라고 하고 PV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예요? 기체가 상승이나 하강할 때 어떻게 상승하고 하강한다? 단열, 팽창, 단열, 수축하면서 상승과 하강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냐. 등원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고 자, 이 점이 A점 그리고 등원으로 이렇게 가는 점이 C점이고요. 자, 단열로 이렇게 내려간 점이 B점이다 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아셔야 된다고요? 공기가 상승하강할 때 단열로 간다 라는 거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획법 보시면은 AB 과정은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으로 단열 과정일 수 있다. 자, A에서 B 과정 단열 과정 말씀드렸죠. 왜 단열 과정이에요? 우리 지금 대기권에서 공기의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열 과정인데 봤더니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되죠? 부피가 팽창하죠. 단열 팽창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A에서 B로 가는 거 단열 팽창이다. 자, 단열 팽창 이거 언제 일어납니까? 공기가 상승할 때 기압이 내려가면서 부피가 증가해서 단열 팽창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가 상승이다 라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즉 우리 기획번 보기 AB 과정은 공기가 상승하는 과정으로 단열 과정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획번 맞아요. 자, 니은번 AC 과정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 AC 과정 뭐예요? 이거 등온이죠. 등온이면 여러분 당연히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겠죠. 니은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D급번 B에서 A로 가는 과정은 공기가 하강하는 과정으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자, B에서 A로 갑니다. B에서 A로 가요. 자, B에서 A로 가는 거 뭐예요? 단열 수축이죠. 공기가 하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자, 근데 뒷부분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로 돼 있죠. 여러분들 지금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B에서 A로 갈 때 증가하잖아요.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D급번은 틀린 보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아주 간단한 회로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가 3V 그리고 여기가 10Ω 그리고 여기가 4V 자, 그리고 5Ω 6V입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여기 10Ω짜리 저항이죠. 10Ω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 키로이오프의 전압법칙 사용하면 바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폐로 하나 잡습니다. 폐로 하나 잡으면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렇게 폐로를 잡습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니까 플러스 3에다가 자, 여기 지금 얼마의 전류가 흐르는지 모르죠? 여기 흐르는 전류 우리 I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0I가 되겠네요. 자, 또 봤더니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4V가 더해지죠. 플러스 4 하시면 얘가 0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 I는 뭐가 나와요? I는 0.7A다 라고 우리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0.7A에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